네, 조금 전 들어온 서울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관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진교훈 후보, 민주당 진교훈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진교훈 후보는 승리를 확실하면서 강서구민의 승리라며 낮은 자세로 강서구민을 섬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별도 입장을 내고 지지해준 분들의 성원에 화답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진교훈 후보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며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진교훈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됩니다. 조금 전진 후보가 승리를 확신하며 강서구민의 승리라며 낮은 자세로 강서구민을 섬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별도의 입장을 내고 지지해준 분들의 성원에 화답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진교훈 후보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고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된다는 소식이 들어와서 전해드렸습니다. 최종 개표에 따른 각 후보의 투표율은 저희가 확인해드린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